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전도서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생의 주인, 정말 나 자신일까? 이런 질문을 갖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 강의 기억나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지난 강의에서 그 쾌락의 여러 종류를 이제 좀 훑어봤는데, 뭐 사업적인 거로 성공하는 쾌락도 있고, 뭐 육체적인 쾌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쾌락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결론은 어차피 해 아래에 있는 쾌락은 그런 어떤 목마름이나 이 허전함을 채워주진 못한다. 결국은 해 위에 있는 이제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 네. 세상에 있는 많은 즐거움,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기는 하지만 결국은 다 허무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그 근본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네.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웃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정말 신앙 정말 본받고 싶은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면 항상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있다던가 좀 찌푸리고 있으면 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걸 체크를 할 수 있는 좋은 또 어떤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거울을 볼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디에 주름살이 있는가 먼저 보지 말고 내 얼굴이 평안한가. 네. 특별히 눈동자를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눈동자가 초롱초롱 빛나고 있는가.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그 목 속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예. 그 이제 쾌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를 위한 쾌락에 얼마나 그게 헛된지에 대해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 결국은 가장 좋은 쾌락은 남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조금 비극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희극으로 바꿔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했었던 게 생각이 나서, 저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희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진정한 쾌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뭐 멋진 생각이십니다. 특별히 전도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쾌락을 즐겨보자 그랬는데, 마지막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남을 위한 그것을 쾌락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약간 뭐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매일 가시면 우리 안수지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예수님의 얼굴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디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납니까? 바로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나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지난번에 아내가 출산을 해가지고 축하해. 우리 한번 박수로 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건강하죠? 예, 모두 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그때 못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수업 전도서 5강, 인생의 주인 정말 나 자신일까? 오늘은 인생의 주인 정말 나 자신일까? 지난번 강의를 잠깐 돌아보면 전도자에게 고뇌가 생겼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도대체 인생을 뭔가를 즐거움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뇌를 덜어낼 수단으로 감각적인 쾌락을 내가 한번 마음껏 즐겨보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실증나는 이 인생, 지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내가 나를 즐겁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삼아 너 자신을 한번 즐겁게 해보자. 그래서 이게 핵심은 나를 위하여 즐기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초점으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육체적인 쾌락 또는 사업적인 쾌락 또는 세상적인 관계성 속에서의 쾌락 모든 것을 다 즐겨봤는데 내가 금하지 아니한 것 금한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다 내가 해봤는데 결국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의 의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 우리가 지난번 강의 속에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늘 지금도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 싶다. 아니면 한번 정말 멋지고 좋은 그런 주님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두 가지 마음에 매번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마음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 어느 거 선택할래? 너 이쪽 선택할래? 이쪽 선택할래? 그때마다 이 지혜자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을 바라보면서 현명한 결정을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리셋이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되죠. 리셋. 컴퓨터는 버그 나면 금방 리셋이 가능한데 인생은 리셋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셋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또 언젠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주인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인가? 여러분 어때요? 인생 내가 내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죠. 틀림없는 게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다 지나보면 내 인생 내가 진짜 주인은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굉장히 뭔가 할 것 같은 용기도 있고 뭔가 그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포부도 있고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만사가 귀찮고 따분할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다 싫어. 다 그냥 만사 귀찮아. 어떨 때 그랬습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 돌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휴가를 맞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쉼을 가졌는데 당신 일주일만 쉬는 게 아니라 한 달 아니 6개월 1년 쉬어야 되겠어. 그러면 그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은 평생 이제는 당신은 쉬기만 해야 돼. 그러면 그거를 즐거워할 사람은 인생에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루할 때 내가 너무 내 몸을 많이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마음까지도 뭔가 억눌려 있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당혹스럽고 이 내 인생 왜 이렇게 흘러가지? 하고 피곤하고 지루할 때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때는 사람도 귀찮고 사건도 귀찮고 그때는 모든 일들도 다 귀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게 할 일이 없다고 여길 때 정말 난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떤 길로 가야 이것이 정말 좋은 길인지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때로 살기가 싫을 때가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짧은 세월이지만 그죠? 아니면 또 긴 세월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포기하고 싶어. 나 살기 싫어. 나 여기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어떨 때였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 목표는 저긴데 아, 난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나가지? 쟤는 어떻게 쉽게 저 자리까지 그렇게 얻을 수가 있지? 왜 내게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아니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사람들이 몰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곳에 대한 깊은 상처가 날 때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인생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이 나 안 해. 그거? 아 그것도 안 해. 나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할래. 그때가 제일 가슴 아플 땐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가슴 아플 땐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는 것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때, 우리가 갑자기 질병을 얻는다든지,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 정상적인 현상이 안 나타날 때, 또 재정적인 타격을 입을 때, 늘 돈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모았던 돈을 누군가에 의해서 사기를 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 잘못하면 어제는 막 올라간 것 같은데 어느 날은 그냥 푹 꺼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내가 이 종목에 왜 투자했을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약간 도박적인 그런 데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서 아주 위험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예와 이름이 추락될 때 그죠? 내 이름을 내가 소중한 존재로 간직했는데 누군가가 내 이름을 다 도용하고 내 이름에게 먹칠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배반당했을 때,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특별히 사람인 경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연인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친구를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배반으로 다가올 때, 그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을 무기력하게 느끼게 되고 인생을 실증나는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경우를 안 당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제가 잘 나가는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저분은 정말 이렇게 외모도 봐도 저분은 어려움이 없었겠다라는 분들도 만나보잖아요. 네. 근데 아니에요. 그 속을 함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깊은 상처들이 가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신음했던 그 아픈 날들이 있었어요. 어떨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던 경험들도 계세요. 그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게 사랑하는 자녀일 때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그냥 가만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하는 말씀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깊은 질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도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지금은 다 건강해 보이시고 다 멋져 보이시는데 그 속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런 아픔을 안 가진 분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래요. 왜? 예수 믿기까지의 과정 속에 그 고난과 그 절망의 순간들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생명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인생의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다 우리 주위에 있다. 그래서 다 어떤 대상에? 다 연약한 대상에, 다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할 대상이에요. 다 하나님의 주신 이 거대한
하나님의 평강 속에 초청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남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부러워하면서 시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나는 나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나대로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값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여기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지혜자의 모습은 전도서 2장 12절 김보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예, 여기서 자기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네. 지혜도 봤고 망령된 못된 것도 봤고 어리석은 미련함도 인생을 살면서 다 보았다라는 말은 경험했다는 뜻이고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삶을 응시할 줄 아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반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싶으면 항상 우리는 생각부터 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생각 속에서 기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말씀을 펴는 읽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생각 속에서 아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결단도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것에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먼저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는 안 바꿔지면서 이 세상이 이게 뭐냐 이 못된 세상이고 어떻게 바꿀까 그런데 나를 바꾸는 글을 내고 하면 자기를 성찰하는 지혜자가 돼야 됩니다. 생각과 생각이 계속 쌓이면 나라는 인격이 조성이 되고 자기 분야의 탁월성을 갖춘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잘 나가는가 인생이란 결코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제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네.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강형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재미있는 말을 하냐면 사나운 개에게는 결핍이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나운 개가 자기가 주인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개에게는 훈련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 주인은 나야. 남편이 오랫동안 요새는 애완견이라고 하면 또 저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반려견이라고 해야지 된다는데 저는 반려견이라는 말이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죠. 어쨌든 이 개를 오랫동안 키우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 옆에 앉으려고 그러면 이 개가 아내를 무는 거예요. 그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가 내 남편의 아내 같아요. 나는 세컨드 같아요. 그래서 강형욱이라고 하는 이 개 훈련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개가 결핍을 경험을 해야 돼요. 네 주인은 나야. 네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그 모든 것을 가늠하는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언제 깨달아요? 인생의 결핍을 경험할 때 겨우 깨달아요. 몸이 아플 때 깨달고 너무 외로울 때 깨달고 내가 인생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깨달아요. 예. 홍가람님? 예, 저는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자기 인생에 대한 반성, 성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해서 저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꼭 그 후회라는 게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후회를 하면 안 된다, 이걸 뿌리치고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서도 많이 얘기를 많이 듣고 하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이게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다 보면
그 후회를 이렇게 탁 털어내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않죠. 것 같아요. 예. 후회를 털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실제로 아마 우리 인생을 보면 죽음 앞에 설 때까지 후회의 흔적들이 계속 나를 따라다닐 겁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리셋하는 게 회개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우리가 회개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자기를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후회는 해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분해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뻘거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모만 뻘거벗는 게 아니라 내 속의 마음과 내 속의 욕심과 내 속의 꿈과 이 모든 것들도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마치 해부당하는 그런 시신처럼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완전히 벌거벗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채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미련하고 나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돼.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의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죠. 그거 없는 사람이 없죠. 다만 그것을 회개하면서 한 단계 가는데 이 반복이 매일 회개하다가 아 이게 성숙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회개를 하다가 그 다음엔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그 다음엔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과정 속에 들어가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게 성숙하는 과정이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성화가 그냥 나 성화됐어 하고 성화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훈련들을 반복해서 하게 될 때 성화의 과정 그 다음에 성숙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면 죽음 앞에서 깨닫습니다. 생명은 잠깐 빌려받았을 뿐이지 이게 죽음으로 간다. 전도서 2장 16절 후반부 안수진님 읽어주시죠. 오우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이게 자기가 지혜자라고 자부를 했는데 나도 죽고 저놈도 죽고 이게 뭐냐? 나는 조금 더 오래 살든지 나는 좀 곱절로 살든지 나는 멋있게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인생의 죽음의 의미를 이 죽음의 의미는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죽는 것이고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고 지혜자도 미련한 자도 죽음 앞에서 똑같고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한 줌의 제로 바뀌어지는 것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 점이 너 인간아 너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려움은 망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전도서 2장 16절 후반부를 여인정님 읽어주시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예, 여기 보면 결국은 내가 잊혀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해요?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이게 모든 인정 욕구 아니에요. 그런데 기억도 안 한다는 거죠. 내 이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 전도자의 막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제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홍가람님.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시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 여인은 혹 있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무슨 일을 당할 때나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너희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 나는 홀로 있어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존감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 기억한다는 말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억은 과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머니들은 그 빵꾸난 양말을 다시 꼬매가지고 입으라, 다시 신으라 그러신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안 경험했을 것 같아요. 제 때는 그랬어요. 요새 양말이 얼마나 흔해요. 그쵸? 양말 빵꾸난 거 다시 신으세요? 안 신잖아. 근데 그게 추억이거든요. 옛날에 내가 양말도 자유롭게 신을 수가 없었구나. 그 다음에 주먹밥 먹기. 6.25가 되면 주먹밥 먹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기억이거든요. 또 하나는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를 현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여러분 어머님이 살아계신 분은 축복인데 또 먼저 가신 분이 있으면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그 어머니하고 같이 놀았던 그것을 오늘의 삶의 사건으로 이렇게 회상시키는 것. 이게 다 기억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기억이고 과거를 오늘로 끄집어내는 것도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 속에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고통스럽게 생각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모순이 많은데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그 열매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돈 벌어? 맞아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그건 내가 살라고 집 지었는데 나는 못 살고 왜 곧 저놈이 왜 내 집에 살아? 그 개그맨들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신입 때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선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럴 때 너무 억울하죠. 화가 나죠. 이건 내 아이디어인데 내가 이거 분명히 심었는데 맞아. 왜 당신이 이걸 마음대로 갖고 가? 그 나쁜 말로는 그것도 표절인데. 그럼요. 이게 이 전도자가 보면서 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볼래요? 전도서 2장 18절. 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예. 똑같죠? 네. 이게 2000년도 지난 전도자의 이야기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의 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시를 얘기하기 전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위를 보신 적 있어요? 네. 예. 수위를 보면 어디에도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요 라는 작자 미상의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는데 한번 저 홍가람님 읽어줘 보시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요. 작자 미상. 살아있는 동안에 당신의 돈을 쓰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결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요. 당신이 누워있을 묘지에서는 아무것도 당신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큰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이 오면 당신도 역시 빈털터리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요. 인생길에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돈을 쓰십시오. 훗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만이 하늘에서 당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은행 계좌입니다. 수희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요. 예. 수희에는 주머니가 없으니까요.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을 늘 기억하면서 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있을 때 베풀라는 것입니다. 네. 아, 너무 구두쇠로 살지 마시고 너무 깍쟁이로 살지 마시고 이 깍쟁이를 산다는 것에 좋은 의미가 있거든요. 자기를 잘 보호하고 저축하고 준비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있을 때 다른 사람 따뜻하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다른 사람 격려 한번 해주고 다른 사람 밥 한번 해주고 특별히 선배한테는 그렇게 사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때로 동료한테는 그것도 동료한테도 연약한 동료 네. 뭔가 아 내가 이 친구는 좀 밥 좀 사주고 싶다 또 우리 후배한테 네. 그 밥도 좀 사주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은행 계좌예요. 아 너 살아있을 때 야, 네 돈 어떻게 썼냐 너 네 것만 챙기느라고 네 계좌 마이너스인데 어 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사용했구나. 이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살아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헛되고 탄식하는 그대요. 내 심장이 아직 뛰지 않는가 내 호흡이 아직 힘차지 않은가 내 눈이 아직 보고 내 귀가 아직 들리고 내 입맛이 아직 살아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 자체가 축복이니까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닥칠 죽음 때문에 지금 현재를 근심과 걱정하며 살지 말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때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내 삶의 이 소중한 것들 옆에 사랑하는 사람 손 한 번 더 만져보고 이 따뜻할 때 더 만져봐야 돼. 그리고 한 번 더 안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지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잘 살아야 하는 사명. 또 무슨 사명일까요? 잘 죽어야 하는 사명. 맞아요. 네. 그래서 죽음을 딱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멋진 아 저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구나. 아 그렇게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김복규님. 죽음 얘기를 해주셔서 네. 떠오른 생각인데 저희의 인생에 죽을 날이 그 횟수가 정해져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정해져 있다면 저희가 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막 건강을 막 지키고 막 산삼 먹고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존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네, 그렇게 네네. 아둥바둥 뭐 열심히 뭐 헬스클럽도 가고 네네, 뭐 이런 네네. 거가 의미가 있느냐? 네. 정해져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만이 맞아. 결정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감사하면서 제 인생을 마감하게 하옵소서. 그것만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살아있음을 마음껏 기뻐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예. 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는 아직 죽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보니까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근데 아직 전도자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만 알고 2인칭으로 다이얼로그를 못해요. 그러니까 독백만 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가 갖고 있는 아픔이 그거예요. 모노로그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근데 죽음이 분명히 오는 것 같은데 이 죽음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자기도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으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죽음을 넘어 날 사랑하시며 받아주실 하나님과의 대면을 아직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미래가 없기에 이 전도자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과 부활의 미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담보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도 즐거워하고 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자로서의 최고의 축복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겐 영적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건 뭘까요? 결핍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뭔가?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것.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셋째, 아 내가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는 것.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내가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인생 자체가 아, 고뇌와 슬픔과 탄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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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잊혀진다는 생각도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결국 잊혀질 건데 맞아. 아 잊혀지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게 너무 나는 마음에 감동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진짜. 저는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자칫하면 되게 허무하고 헛되니까 뭐 이거 해도 되고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게 그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시각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정말 많은 거를 경험을 했지만 그 헛되다는 거 그 안에 정말 그 예수 부활에 대한 그거를 미처 몰라서 그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면서 그 내가 현재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것들을 다 못 누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내가 앞으로 잘 죽어가는 길 그 여정을 걸어야겠다 잘 사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잘 살아가면서 잘 죽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일단은 저기서 써있지만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라 이런 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남과 비교하는 것부터 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살아있고 쟤도 살아있는데 이걸 뭘 감사해? 나도 밥 먹고 쟤도 밥 먹는데 이게 뭐 감사한 거야? 맞아. 나도 일하고 쟤도 일하는데 이게 뭐 감사한 일이야? 맞아. 그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죽는 날까지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